안녕하세요. 저는 텔레더인 플리어 소속의 오인태라고 합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그 머신비전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에 있었던 머신비전 혹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사건이나 트렌드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말씀을 드릴 건데, 또한 이제 저희 제품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의 트렌드에 어떻게 카메라 회사들이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다만 저희 제품만 아니라 저희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어떤 머신비전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고 예측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만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7년에 캐나다에서 시작한 이제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포인트 그레이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94 USB 이런 디지털 인터페이스 카메라를 이제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유명한 플리어라고 하는 회사에 합병이 됐어요. 그리고 좀 아쉽게도 또 다시 올해 초에 텔레다인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텔레다인은 아마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달사라든지 E2V, 루미나라 같이 좀 머신비전에서 좀 굵직한 회사들이 함께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그룹에 합류하게 됐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 꽤 오래전부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뭐 드론, 자율주행, 가상현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요. 머신비전에서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머신비전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코로나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거의 한 2년 정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단순히 우리 일상생활도 많이 바꿨지만 산업 전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LCD 같은 경우 이제 사양 산업이었는데, 원격 회의라든지 자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이런 LCD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시 좀 LCD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든지, 혹은 이제 가전 쪽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의 부족 때문에 최근에 어떤 납기 이슈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뭐 골프 같은 것들도 국내에서는 골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디컬 쪽에서도 어떤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작업을 해왔던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료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를 많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CCD 단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CCD 단종은 꽤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소니에서 2013년도에 사실상 어나운스를 했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발주를 받아왔던 것들을 이제 웨이퍼를 통해서 생산은 해왔습니다. 그 라스트 타임 바이, 라스트 타임 쉬핑을 통해서 계속 CCD가 공급이 되었는데, CCD에 대한 재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CCD 카메라를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회사들이 이제 단종을 하면서 실제로 CCD 카메라의 단종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CMOS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CCD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기술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의 어떤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러한 주요 기술을 가지고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카메라를 공급해왔는데, CMOS로 전환이 되면서, CMOS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거든요. 사실상 아웃풋이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트리키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중국 업체를 비롯해서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의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는 최근에 머신 비전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코로나를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언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신 비전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고 많은 회사들이 머신 비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를 합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도 또한 텔레다인이라는 그룹에 인수합병이 되었고요. 옴론이라는 회사도 센서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최근에 센텍이라고 하는 카메라 회사를 인수했죠. 그리고 국내에서 딥러닝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수아랩도 포그넥스로 인수합병이 됐고요. 실리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독일 프레임 그래버 회사도 최근에 바슬로로 합병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졌고 회사들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뿐만 아니고 뭐 로봇 회사라든지 드론 회사들도 많이 지금 인수합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신 비전 트렌드에 맞추어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기반으로 카메라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예를 들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경쟁사에게도 가끔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딥러닝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인퍼런스라고 인퍼런스나 뭐 엣지 컴퓨팅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딥러닝 자체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시회에 나와보시면 딥러닝 자체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룰 베이스에서 딥러닝을 도입해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딥러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셨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룰 베이스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 카메라 하드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의 인퍼런스, 딥러닝으로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카메라에 넣어서 카메라 자체가 그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수행해서 결과값을 인퍼런스, 추측하고 추정해서 결과값을 내보내는 형태로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뭐 인스펙션이나 디펙을 검사한다든지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품이 지금 보시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 이제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파이어플라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니캠 컴플라이언트입니다. 머신 비전의 그 정식 규약인 제니캠 규약을 따르고 있고요. USB 3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출시하는 고성능 글로벌 셔터 센서인 소니 프리지우스 센서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거나 무게, 그다음에 뭐 소비 전력 전부 다 기존에 있던 머신 비전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작고 소비 전력이 적으면서 저렴한 카메라를 구현해냈습니다. 인퍼런스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카메라 안에 그 이미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이미지를 획득하고 뭐 익스포저 타임이라든지 게인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조정하는 데 FPGA라는 칩을 씁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카메라 회사들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고 카메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 FPGA 칩 대신에 인텔에서 개발한 VPU, 비전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칩을 넣었습니다. 그 칩이 이제 모비디우스의 미리오드2라고 하는 칩인데요. 이 칩을 통해서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딥러닝으로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구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퍼런스를 하고 나서 결과값을 카메라가 직접 어떤 호스트, PC나 클라우드에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결과값을 GPIO나 인터페이스의 청크 데이터로 보내드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어플라이를 가지고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잘못 썼는지에 대한 샘플 이미지를 찍어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고 나서 그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카메라에 올리고 카메라가 독립적으로 PC 없이
구동해서 들어오는 이미지, 이 사람이 마스크를 꼈는지 안 꼈는지 잘못 꼈는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좀 작아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입니다. 저희 SDK에서 트레이닝된, 그러니까 외부에서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구동시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오죠. 마스크를 이제 완전히 안 쓴 마스크를 안 쓴 모습, 마스크를 쓴 모습, 잘못 쓴 모습.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독립적으로 딥러닝, 인퍼런스를 해서 동작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트레이닝 하는 부분입니다.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샘플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샘플 이미지는 이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카메라로 촬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촬영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오픈된 플랫폼,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썬 같은 곳에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시고 나서 이 카메라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메라하고 이 딥러닝 플랫폼하고는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컨버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컨버전을 하고 카메라로 업로드를 한 후에 카메라가 독립적으로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란 부분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 스피나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프로세스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단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뒷단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무료 SDK를 사용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의 경우는 카메라의 뒷부분에 있는 GPIO를 통해서 볼테이지 신호로 바로 내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 청크 데이터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결과값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SDK의 그 뉴로 유틸리티라고 하는 딥러닝을 제어하는 그 화면인데요. 복잡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텐서플로우나 카페 어떤 그 플랫폼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뉴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의 컨피규레이션 혹은 디플리먼트 컨피규레이션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컨버전 하시고 카메라로 로드하시면 바로 구동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카메라가 아주 고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그 네트워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에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어드 2 같은 경우는 12MB 정도 되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MB 하면 굉장히 좀 작다고 느끼실 텐데 이건 이미지를 넣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서 트레이닝 돼서 나온 네트워크의 크기이기 때문에 12메가라도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모바일넷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이미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래픽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의 인퍼런스 스피드가 나오는지에 대한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다른 페이지에서는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하셨을 때 저희 SDK 인스톨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제공해드리는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카메라에 집어넣고 구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그 이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를 누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한 8.2MB 정도 되는 네트워크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한 1000개 정도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16프레임 정도로 동작을 하고요. 이걸 카메라에 올리시고 난 다음에 카메라 앞에 이런 이미지들을 갖다가 보여주시면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검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그 동작을 카메라가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시회에서 직접 구현을 했던 예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카메라 케이스들이 있죠. 저희 이제 카메라 케이스들인데 여기 양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습니다. 그 양품과 불량품에 대한 검사를 여기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카메라를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에 그 LED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들어오는 케이스 이미지를 보고 이게 양품인지 불량품인지를 판단해서 이 LED 쪽으로 신호를 내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예제입니다. 실제로 39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요. 25프레임으로 인퍼런스 동작을 했습니다. 저희 파이어플라이 제품은 저희가 지금 0.4메가픽셀, 1.6메가픽셀, 모노 컬러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고성능의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하고는 좀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조금 더 손쉽게 어떤 엔지니어의 코딩 없이 샘플 이미지의 트레이닝을 가지고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금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딥러닝, 인퍼런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베디드 비전입니다. 인베디드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엔지니어들이 만들고 싶어 하고 최종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엔지니어들 만나보면 어떤 PC 베이스의 시스템이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성은 있지만 조금 더 컴팩트하게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엔지니어의 어떤 니즈인데요. 그런 니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카메라 회사들이 어떤 미피를 지원하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이 USB의 어떤 그 기성품이죠. 엔비디아 같은 보드를 지원하는 형태 뭐 이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카메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USB 3 비전을 지원하는 기성품 제슨 보드랑 같이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인베디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저렴하고 이동이 간편하고 전력 소비가 적고 발열이 적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딥러닝과 엣지 컴퓨팅을 인베디드와 같이 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무인자동차, 드론 어플리케이션,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현재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인베디드 보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스몰 폼팩터 PC라 그래서 굉장히 PC를 작게 만든 것부터 ARM 베이스의 보드, 그리고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GSP 같은 것들 탑재되어 있는 보드들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보드들이 많은 제조사를 통해서 시중에 나와 있어요. 다만 이런 보드들이 머신 비전 카메라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보드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고 머신 비전 카메라와 함께 이용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시스템들은 멀티 카메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베디드 비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카메라 중에 블랙플라이 S 보드레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카메라의 케이스를 없앤 겁니다. 보드레벨 카메라예요. 하지만 카메라의 성능은 일반적인 머신비전 카메라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SK, 그리고 뭐 서드파티, 랩뷰라든지 매트랩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다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USB하고 기기 인터페이스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기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케이스 카메라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x29x12mm 굉장히 이제 작은 사이즈의 그리고 케이블은 FPC 케이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6핀 GPIO 커넥터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기와의 동기도 가능하십니다. 또 각종 뭐 인증도 받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DK 다 지원을 하고요. 액세서리로는 뭐 어떤 렌즈의 마운트, 그다음에 4포트 USB 허브, 그리고 FPC 케이블은 어떤 길이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방열을 위한 히트싱크,
GPIO 케이블, 그리고 이제 벌크 헤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부품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4분기에 실제로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제품이고, 쿼르텟 인베이디드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캐리어 보드입니다. 확장형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젯슨, 엔비디아 젯슨에서 나오는 TX2라고 하는 보드를 꽂을 수 있게끔 만든 확장형 보드고요. 확장형 보드이니만큼 안정적인 전원을 위한 파워, 디스플레이를 위한 HDMI 포트, 그리고 기가빗 인터넷 통신을 위한 RJ45, 하드디스크를 위한 SATA 커넥터, 그리고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한 USB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젯슨 TX2 보드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캐리어 보드에 이제 어떤 CPU 코어가 올라간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젯슨 TX2 모듈은 이제 4기가하고 8기가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리눅스 우분투라든지 어떤 OS를 이미 설치하고 카메라 구동에 필요한 SDK, 카메라 드라이버, 그 카메라 세팅까지 다 해서 장착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USB 3.1 카메라를 FPC 케이블하고 TF38 커넥터를 통해서 총 4대까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USB 포트는 각각의 호스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채널에서 풀 밴드위스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USB 3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를 다 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안에 호스트 컨트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USB 아답터나 허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USB 케이블은 파워와 데이터를 같이 전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블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인비디드 멀티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추가로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BFS U3의 보드레벨 패밀리를 쓰고 있는데, 1.6메가부터 20메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졸루션의 다양한 센서의 카메라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필요하신 제품을 골라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쿼텟 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GB하고 8GB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 퍼포먼스는 동일하고요. 메모리하고 스토리지하고 파워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드를 쓸 것인지는 결정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프리 인스톨을 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쿼텟 보드만 구매하셔서 별도로 지금 가지고 계신 젯슨 보드에다가 인스톨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게 USB 3.1 젠 1 카메라의 풀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분투 OS, 스피나카 SDK, 카메라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이 모두 다 풀이 인스톨되어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F38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저 FPC 커넥터 케이블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젯슨하고 라즈베리 파이, 인텔의 누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쪽에 어떤 파워하고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TX2를 선정한 이유가 최근에 나온 이제 나노 같은 경우에 더 작고 더 저렴하지만 프로세싱 파워가 좀 떨어지고요. JBL 같은 경우는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이즈라든지 금액적인 면에서 보편화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X2가 조금 더 산업 현장에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TX2 보드로 개발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로 인베디드 보드와 함께 어떤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쿼텟보드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TF38을 통한 네 대의 보드랩의 카메라를 동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뭐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큐리티 장비라든지 아니면 벤치탑 메디컬 장비, 그러니까 탁상형 장비죠. 그런 거라든지 모바일 로봇, 아니면 핸디 3D 스캐너, 트래픽 시스템, 비접촉 측정 장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렌드는 High Quality Decision Making at High Frame 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MOS 센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D의 단종 이후로 소니에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CMOS 회사들이 CMOS 센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S 센서가 기존의 CCD 버금갈 만큼의 이미지 퀄리티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큰 해상도, 조금 더 빠른 프레임 레이트의 센서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들을 어떤 인터페이스에 올려서 어떻게 카메라를 만들 것인가가 이제 카메라 회사들의 고민이고요. 유저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센서를 어떤 인터페이스에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떤 금액적인 부분,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감안할 것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최적의 센서, 최적의 인터페이스, 최적의 카메라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텐기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텐기기는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존에 쓰시던 기가이더라는 인터페이스를 10배 빠르게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더넷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의 길이 장점, 그리고 10배 빠른 밴드위스를 통한 많은 데이터, 더 빠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엑스프레스나 카메라 랭크 같이 이제 프레임 그래버 기반의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초기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이미 기기 비전을 쓰고 계시다면 굉장히 손쉽게 밴드위스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인터페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텐기기 인터페이스의 풀 밴드위스를 내기 위해서는 텐기기 전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쓰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카드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이미지를 전송하기보다는 프레임 그래버처럼 어떤 버퍼 역할을 해주고 이미지의 드랍을 막아주는 형태의 프레임 그래버 네트워크 카드들도 저희가 출시를 같이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텐기기는 아마 좀 생소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떤 전자기기나 산업용 PC를 보시면 텐기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맥 프로라든지 뭐 아이맥 미니, 뭐 아수스의 뭐 어떤 스위치라든지 마더보드, 그리고 이제 산업용 카메라에도 텐기기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텐기기는 계속해서 이제 보급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니 프리지우스 글로벌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 비전을 따르고 있고요. 기기 비전 규약을 따르고 있고, IEEE 1588이라든지 PTP 같은 걸 통해서 와이어리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가능한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메라의 어떤 사이즈, 길이를 줄인 버전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기기나 USB 카메라에 비해서는 큽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사이즈가 작아졌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SDK를 통해서 뭐 시퀀서라든지 카운터 타이머, 로직 블락, 뭐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1메가 그 오릭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이제 앞에는 이제 저희가 플랫하게 만들어 놓고 유저가 원하시는 렌즈 마운트, M42, 뭐 F 마운트, C 마운트, 원하시는 마운트를 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 사양인데요. 보시면 이제 3.2메가에서 216 프레임, 그리고 12메가에서 68 프레임, 31메가에서 26 프레임. 그래서 기존 기기보다 훨씬 더 큰 밴드위스를 가지고서 이미지 전송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넷 케이블, 캣6나 캣7, 뭐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그 케이블의 거리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캣6나 캣5 이 정도만 해도 30m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사용 가능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상도에서 굉장히 빠른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텐기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 퍼포먼스 센서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CD에서 CMOS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CMOS 센서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센서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의 거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카메라를 선정하실 때 어떤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보시지 다른 것들을 보시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센서인데요. 센서의 특성이 이 카메라의 대부분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의 특성으로는 뭐 해상도라든지 옵티컬 포맷, 그다음에 이제 그 비율, 그리고 픽셀 사이즈, 이미징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의 특성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최근에 출시된 소니 센서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롤링 셔터 센서입니다. 소니에서는 롤링 셔터 제품하고 글로벌 셔터 제품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롤링 셔터는 소니에서 이제 익스모 R 기술이 들어간 이 스타비스라고 하는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타비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소니에서 만든 롤링 셔터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익스모 R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이에요. 익스모 R 자체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이 앞에 마이크로 렌즈가 달려 있어요. 빛을 모을 수 있게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있고 컬러 카메라인 경우에는 RGB 베이어 패턴이 있습니다. 모노인 경우는 이 RGB 패턴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메탈 와이어링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빛을 받아들이는 이제 포토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소자들이 있는데 소니에서는 이제 그 BSI라고 해서 백사이드 일루미네이트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걸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면 지금 메탈 와이어링하고 요 빛을 받아들이는 포토다이오드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게 이제 BSI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굉장히 큰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낸 소니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BSI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이 각도도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 메탈 와이어링을 통해서 손실되는 빛의 효율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SI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고 이게 롤링하고 글로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다시 익스모 R로 돌아와서 그래서 익스모 R이라고 하는 센서는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좋습니다. 기존의 롤링 셔터 센서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이 들어오는 이 면적이 기존의 이 메탈 와이어링을 통하면서 굉장히 이쪽에 각도가 들어오는 빛들이 차단됐거든요. 그리고 이 메탈 와이어링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빛의 로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개선했기 때문에 익스모 R 기술이 들어간 스타비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모 R 센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센시티비티가 좋고요. 그리고 리드 노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CMOS 특성상 스미어나 블루밍이 없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리셋이라고 해서 롤링 셔터는 위에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시차를 가지고서 리드 아웃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물론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조명을 사용하는 데서 약간 좀 트리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리셋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롤링 셔터임에도 불구하고 트리거 모드에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면 글로벌 셔터처럼 쓸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리드 노이즈하고 이게 세츄레이션 캐파시티인데요. 이 IMX136이라고 하는 이 센서가 기존의 일반 그 센서입니다. 일반 롤링 센서. 그리고 이 옆에 보시는 178226183이 익스모 R 제품입니다. 익스모 R 제품 보시면 리드 노이즈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리드 노이즈가 작으면 저조도에 굉장히 좋습니다. 조명이 적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게 리드 노이즈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캐파시티는 좀 낮아졌는데 이게 꼭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Saturation Capacity가 크면 빛을 표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지만 대신에 카메라가 좀 둔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모와 R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Saturation Capacity가 좀 작기 때문에 빛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니 프리지우스 센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니는 이제 센서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롤링에다가는 스타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글로벌 센서에는 프리지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니 프리지우스라고 하면 글로벌 셔터의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니가 CCD 단종을 어나운스 한 뒤로 네 차례 지금 센서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총 4세대의 센서가 출시가 되어 있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보시면 픽셀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젠1은 5.86 마이크로니까 굉장히 픽셀이 크죠. 그리고 센서도 커집니다. 픽셀이 크니까. 그래서 좀 렌즈를 선정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좋았지만 렌즈가 너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서는 3.45 마이크로로 줄였습니다. 감도는 좀 떨어졌겠지만 유저분들이 충분히 다양한 렌즈를 쓸 수 있게끔 픽셀 사이즈를 줄였고요. 3세대는 이 중간 정도인 4.5 마이크로를 선택을 했는데 4.5 마이크로를 선택한 이유는 CCD를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CCD의 픽셀 사이즈, 센서 사이즈가 거의 대부분 이 3세대하고 거의 1:1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3세대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4세대입니다. 제가 프리지우스 S라고 부르는데요. 4세대 센서는 이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S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글로벌 셔터에는 아주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4메가 모델이 아마 이번 연도 3분기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프리지우스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자체는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모 R처럼 백사이드 일루미네이션을 썼습니다. 그래서 메탈 와이어하고 포토다이오드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빛의 간섭을 줄이고 빛이 들어오는 경로를 조금 더 넓게 열어서 조금 더 균일하고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픽셀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2.74 마이크로로. 픽셀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기존의 2세대 센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3.45 마이크로 12메가 카메라 센서예요. 보시면 이 같은 거의 1인치 정도 되는 이 서클 안에 12메가 픽셀을 넣었는데 프리지우스 S 센서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이 서클 안에 24.5메가 픽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프리지우스 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4메가 뭐 이런 카메라를 쓰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카메라도 커지고 렌즈도 막 F마운트 쓰셔야 됐는데 지금 프리지우스 S 센서가 나옴으로써 이 카메라는 C마운트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렌즈의 코스트도 떨어지고 카메라의 사이즈도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C마운트 렌즈가 충분한 해상력과 샤프니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24.5메가픽셀을 구현해낼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미 일본 쪽에서 이런 렌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3.45 마이크로짜리 2세대 프리지우스하고 2.74 마이크로 4세대 센서의 퀀텀 이피션스를 비교한 표입니다. 퀀텀 이피션스는 양자 효율이라고도 하는데 빛이 들어와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는데 어떤 효율을 나타냅니다. 100개가 들어왔을 때 70개를 전자로 바꿀 수 있다면 70%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장대별로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데 보시면 IMX530 4세대 프리지우스 S 센서가 2세대에 비해서 더 좋은 퀀텀 이피션스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이 들어오는 경로 자체가 이 메탈 와이어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좁았었는데 이 메탈 와이어링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각도가 더 넓어졌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장점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픽셀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쪽 가장자리가
픽셀의 가장자리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때의 빛의 밝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가장자리로 갈수록 일반적인 프리즘 센서는 빛의 밝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센터 부분은 밝고 가장자리는 어두운 형태가 되죠. 하지만 프리즘 센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 때문에 센터 부분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빛의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듀스 S가 지금은 저희가 24.5메가 그리고 16메가가 출시가 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 프리듀스 S 센서는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제한된 센서 포맷 안에서 조금 더 많은 레졸루션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는 데 있어서 프리듀스 S 센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보시면 USB 기기, 10기기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어떤 센서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거를 출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뭐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도 최근에 출시를 했지만 다른 카메라 회사들도 요즘에 이제 개발을 저희보다 빠르게 출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로스레스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무손실 압축입니다. 압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미지 포맷에서는 JPEG이라든지 H.264 같이 손실 압축도 있거든요. 세큐리티 시장 쪽에서 많이 쓰는 손실 압축도 있지만 머신비전 쪽에서는 이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손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로스레스 컴프레션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적인 프레임 레이트나 밴드위스의 저하를 프레임 레이트를 빠르게 하거나 밴드위스를 낮게 하는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이 PC 한 대에 기기 네트워크 카드를 3개 연결하고 각각 20프레임의 오메가, 20프레임 오메가, 16메가픽셀 7프레임짜리 카메라를 연결한 겁니다. 이 해상도와 프레임만으로도 지금 이 기기의 밴드위스는 꽉 찼습니다. 100메가바이트, 112메가바이트니까요. 하지만 이제 무손실 압축, 로스레스 컴프레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 카메라의 밴드위스가 줄어들면서 네트워크 카드 하나에 두 개의 오메가 카메라를 20프레임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메가 카메라도 12프레임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카드 하나를 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금액적인 코스트에 대한 세이브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다른 카드를 꽂을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레스 컴프레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레이트를 올리거나 혹은 데이터를 줄이거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의 손실은 없습니다. 이 로스레스 컴프레션은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SDK 인스톨하시면 이 밑에 이제 여기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탭이 생기고 이 탭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지니어를 위해서 저희가 API 이그젬플 코드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레스 컴프레션을 적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로스레스 컴프레션을 껐을 때랑 켰을 때의 프레임 레이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1% 내지는 적게는 20%까지 프레임 레이트가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스레스 컴프레션은 지금 만약에 저희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SDK는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는 고객들은 이 최신 버전의 펌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3세대 프리즈 센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추가한 부분이거든요. 3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하고 2세대 중간의 픽셀 사이즈인 4.5마이크로를 채택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센서, CCD 센서를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아웃풋, 센서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센서에서 출력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에 올라가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능이 아니고 센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로우 레이턴시 셀프 트리거 모드라고 해서 어떤 카메라 안에서 스스로 트리거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점으로 물건이 왔을 때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트리거링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멀티 ROI 그리고 듀얼 트리거 모드, 두 개의 트리거를 쓰는데 각각의 트리거를 익스포저를 다르게 해서 찍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이제 그 컨버전 게인 모드라고 해서 이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에 게인을 하이 게인 모드하고 로우 게인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게인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저조도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 게인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빛이 너무 밝은 곳,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메라들이 그냥 세츄레이션 돼서 하얗게 세츄레이션 돼버리는 환경에서 쓰실 때 적합한 게인 모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저가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빛깔 모양이 하이 게인 모드고요. 그냥 노란색이 로우 게인 모드입니다. 그래서 리드 노이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츄레이션 캐파시티 같은 거 보시면 로우 게인 모드일 때 굉장히 높은 세츄레이션 캐파시티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하이 게인일 때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게인 모드에 대한 컨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세대 센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4세대만 설명을 드렸지만 3세대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3세대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